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3% 하락 중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코스닥도 1.7%가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지, 그리고 시장이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내려오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HLB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죠?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보면, 자, 보세요. 에코프로, 그렇죠? 2.6%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LNF 5.5%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HLB도 지금 3% 하락 중인 거 방금 보셨고, 위메이드, 자, 보세요. 8% 하락 중입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11월 그리고 12월 저 여기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박살 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빠질 때는 연동되는 한 가지가 있죠. 그 연동되는 한 가지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물론 100%라고 볼 순 없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그렇죠? 자, 코스피 기준에서 지금 대략 1월 첫날을 빼놓고는 쉬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의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삼성전자의 하락세도 같이 연동됩니다. 이건 99%도 아니고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당연히 봐야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정확히 꾸준히, 그렇죠,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그렇죠. 1월 첫날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리면 뭐가 될까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미국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미증시가 보합권에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 보합권에 마감을 뒤로 하고 장중에는 한 1% 정도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보합권까지 땡겨 올린 게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약했을까? 아닙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 시기에도 얘네들이 강했고 금리 인하를 한다니까 얘네들이 더 강해져요. 그렇다는 건, 자, 시장은 등락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 한국 시장은 횡보하는 구간이 길고 상승 구간이 짧죠. 미국 시장은 상승하는 구간이 길고 횡보하는 구간이 짧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구간은 더 짧아요. 근데 하락하는 구간이 더 짧은 대신에, 그렇죠? 받아야 되는 조정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순간적으로 나오는 조정의 폭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그걸 투매 구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증시보다 한국 시장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미증시가 지금 강하다. 그런데 미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조정 모두는요. 그렇죠? 금리를 포함한 인상 시점에 대한 문제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금리를 늦게 낮출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어떤 타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시장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미증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자, 보세요. 금리가 5.5, 5.5, 5.5, 5.5, 5.5, 5.5, 그렇죠. 근데 여기도 5.5, 5.5, 5.5, 5.5예요. 근데 주가는 여기를 넘어 버렸어요. 근데 다 5.5야. 그럼 이만큼 갔다는 건 뭐예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될 게 뭐죠? 연준에서 실기를 했을 때, 즉 실책을 했을 때 금리 인하를 늦게 해서 오게 되는 경기에 대한 충격. 근데 올해 뭐가 있어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월이 지금 제일 좌불안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세요. 엔비디아 어때요? 신고가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기에 어때요? 엔비디아가 제일 강해요.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엔비디아가 제일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술을 기르자. 그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HLB 관련된 가격 전략,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우리가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자. 자, 생각해 보세요. FDA에 대한, 그렇죠? FDA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없죠. 하지만 기관은
사전에 입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세를 만든 게 누구예요? 얘네들이잖아요, 외국인.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 매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4만 원을 넘는 그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쓸어 담았습니다. 그냥 쓸어 담았어요, 외국인들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이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아닌 상관이 없다고요. 예전처럼 뭐 명동에 누가 와가지고 종목 하나 흔들 수 있고 그런 지금 주식시장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시장에 의해서 받고 있는 조정, 그리고 22평 이하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구간에서는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얼마에 잡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제가 1월 그렇죠 소통방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1월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자, 입장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서 그렇고요. 저는 돈 안 받고 채널 성장만을 위해서 그렇죠 이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한다. HLB가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격 추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신고가 매매를 한다는 건 싸게 주식을 잡을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확인하겠다. 그럼 여기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르자. 자, 그러면 HLB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겠죠. 그래서 HLB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2일 오늘입니다. 롯데정보통신 8시 49분 그리고 밑에 흥하해운 그렇죠? 8시 50분 그렇죠?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는데 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했고 그렇죠?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롯데정보. 자, 오늘 고가는 20%, 그쵸? 시가는 보합권, 지금 7%대 강세. 고가도 안 잡습니다. 그쵸? 떨어지면 팔면 돼요. 하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최대의 기간을 2주로 잡는다. 그쵸? 스윙급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그쵸?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하루에 20%까지도 수익 구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고가는 애초에 잡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그냥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 시간 버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적절한 매수 구간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고 그랬을 때 하루에 어느 정도 수익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2주 동안의 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로 맞춰질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7%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 밑에 흥하해운 자 내용 보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8시 50분 그렇죠? 8시 50분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은 8시 49분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에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오늘 끝나고 월요일날 갭상승을 하겠죠. 갭상승해서 판다 고가 잡아야 되는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냥 올라가서 내려가면 종가에 하락한다 그럼 팔면 돼요. 그냥 팔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손절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가 보고 팔더라도 왜 충분한 수익 구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신고가에서 나온다. 그렇죠. 재료를 아무리 파본다 한들 이런 매매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보세요. 1월 10일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8시 51분. 그렇죠. 1월 10일 어때요? 자, 여기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10일 여기에요. 그렇죠. 어때요? 시가 보합권 종가 8% 떨어졌죠? 언제 팔아요 그러면? 이날 파는 11일 날. 그렇죠? 11일 날 팔죠? 그러면 별로 큰 수익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제가 언제 공략했는지 첫 번째 공략 지점을 보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요. 여기 1월 8일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렇죠? 정확하게 8시 57분 1월 8일 19만 6천 원. 그렇죠? 정확하게 한 20% 가까운 수익을 4일 만에 냈다.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고가를 매매하지 않으면 이런 매매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운 좋게 한두 번 걸릴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내가 이런 류의 수익 모델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 때 내가 막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그렇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저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진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스윙 모델. 무슨 뜻이냐면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해갈지, 그리고 어떤 이 종목 풀에 대해서 내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신고가 검색기로 내용을 준비를 해두시면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제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보면요. 자, HLB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단기간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돼요. 그러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매수해서 물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확인해서 매수하라는 겁니다. 즉 비워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건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심리가 망가져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고 심리를 안정시키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셨죠. 이 내용을 제가 HLB에 특화된 내용으로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편집 할 때도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그 번호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만큼 신고가는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정말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뭐 이런 재료나 이슈거리들을 제가 해석을 했고 가격들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